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우주는 불과 100여 년 전에, 200년이 안 됐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대우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것은 은하가 뭐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별이 천억 개가 모여 있는 이렇게 잘 외워요.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은하수는 뭐야? 그러면 은하수는 본 적도 없고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은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직도 은하수 못본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뿌연 띠처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뿌연 띠처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름하고 똑같은데 이 구름 앞에 별이 박혀 있으면 그게 은하수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별을 가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별을 가리는데 이 별이 박혀 있는 구름이 있어요. 그게 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은하수는 뭐냐?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 그림 볼까요? 우리 은하계는 이렇게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이 A라는 점에다가 개미를 잡아넣었어요. 그럼 개미 눈에는 이 원반이 다 보이질 않죠. 보이질 않고 여기 저 단면, 이 조그만 구멍의 단면, 여기 빗금친 부분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개미한테 물어보면 내 눈에 뭐가 보이냐 그러면 예, 이렇게 빗금친 이렇게 둥그란 선이 나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은하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는 별이 천억 개가 모여서 약 천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큰 원반을 만들고 있는데 원반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개미죠. 개미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 가까이 있는 그요 별들만 이렇게 띠로 보이는 거죠. 이쪽은 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별이 쫙 모인 띠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셨죠? 그 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은으로 된 냇가란 뜻입니다. 은으로 된 냇가.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관사 덜을 써서 더 밀키웨이라고 했던 겁니다. 밀키웨이. 그러니까 우유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은으로 된 냇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서양에서는 우유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재밌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은하계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허셜이 처음으로 이 은하수가 별의 모임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별의 모임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제 원반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허셜은 별로 됐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도 우리 태양계가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천동설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2의 천동설이에요. 은하계가 있어도 우리 태양계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천문학이 밝힌 은하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약 10만 광년 되고요.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태풍이나 은하의 모습이나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체역학이 저 기술하는
어떤 유체 모임이 항상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약 10만 광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요, 볼록렌즈 같아요. 그 가운데가 불룩해요. 그 가운데가 불룩하니까 그 여기가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궁수자리 방향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기 쉬운데 궁수자리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눈앞에 보이는 별들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별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계에서 멀어봤자 2000광년, 3000광년 요 안에 있는 별들입니다. 멀어봤자. 거기 그 안에 있는 별들은 이렇게 별로 낱개로 별로 보이는 거고, 더 뒤에 좌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좌 뒤편에는 이제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뭡니까? 띠로 보이는 겁니다. 무수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은하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체로 단순하게 그리면 큰 파리 두 개가 있는 게 이렇게 은하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양계가 뭐 여기 별이 없는 건 아니죠. 어디고 다 있어요. 별은 어디고 다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여기서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10만 광년인데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양계가 요 안에 있는데 요 안이 이게 3만이니까 3천 광년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대략 요 안에 있는 별들이 우리 눈에는 별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별로 보이는 거고, 이 나머지 모든 별들은 이 은하수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둘러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띠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이쪽 방향을 보면 여기가 불룩해요. 이렇게 불룩합니다. 이렇게 마치 저 뱀이 저 뭐 개구리 잡아서 삼킨 것처럼 여기가 불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3만 광년을 가게 되면 여기서 이리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리 3만 광년을 가게 되면 여기에 우리 은하의 중심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 배 무거운 블랙홀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여기를 관측하면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낱개로 보이는 별들은 저 3000광년 안에 있는 별들이다. 그 다음에 멀리 우리가 이 은하계 옆구리에서 은하계 중심을 보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여기가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여름철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은하수가 남쪽이 가장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와서 이제 중천에 오게 되면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은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의 머리 위에는 이제 우리가 견우성과 직녀성이 와요. 견우성은 이제 독수리 자리의 알파별, 독수리 자리 제일 밝은 알테어라는 별이고, 직녀성은 검은 고 자리의 리라의 알파별, 그 베가가 되겠습니다. 옛날 견우성이 지금 견우성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견우성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견우성이 밝거든요. 그래서 뭐 천문학을 잘 아는 분들은 여름철에 대삼각형이니 그런 말 한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견우성과 직녀성이 은하수 건너서 밝은 별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 은하수에 백조자리에 데네브란 별이 있어서 그 1등별 세 개가 바로 우리 머리 위로 옵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삼각형이란 그 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궁수자리 방향입니다. 예, 우리 천문연구원 전영범 박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은하수가 불룩하죠. 이렇게 불룩, 위도 불룩. 이거 불룩합니다. 이쪽 은하수는 좀 약 가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한 3만 광년 가게 되면 우리 은하의 그 중심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별들은 다 이렇게 뭉개져서 퍼져서 은하 수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별이 정말 많죠. 이렇게 낱개로 떨어져 보이는 별들은 전부 다 3,000광년 이내 있는 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것들이 있죠. 여기 뭐 꼭 뭐 여드름 같은 거요. 이게 뭐냐? 이게 성운입니다. 성운. 그래서 천체망원경으로 이런 걸 보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오리온 성운 같은 것이 있죠. 그다음에 보면은 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들이 막 잔뜩 이렇게 눈 우리가 이렇게 뭐야 눈 덩어리 만든 것처럼 별들이 보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구상성단이라고 불러요. 구상성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이 검은 거 있죠. 이 검은 것이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별빛을 가리고 있죠. 이 검은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의 중심에는 특히 성운과 성단, 그 다음에 암흑성운이 더 두껍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는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저 지리산 꼭대기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거의 이거 비슷하게 보입니다.